레플레? 아 레플레? 아니 레.. 레샵? 아니.. 레샵? 키미키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하나 둘 셋 도키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올라의 음정을 맞춰보자. 따따땅. 저희 중에서 이제 절대음감이 아무도 없죠. 저희는 죄송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퀴즈의 벌칙으로 오늘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언급을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눈만 마주쳐도 갑자기 입가가 이렇게 다다다 떨려가지고 부득이하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저희 세 명은 이제 절대음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상대음감 있다고 해주십시오. 네, 상대음감은 있으나 절대음감은 없는 그런 저희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울라의 10개 음정 중에서 랜덤으로 연주되는 음정을 맞춰주는 것이 오늘의 룰입니다. 자, 각오 한 말씀 하실까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경험을 끄집어 올려서 열심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소희 씨는요? 저는 중간만 가자 입니다. 네, 저도 중간만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중간만 못 간 결과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품과 벌칙은요. 먼저 상품은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추석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그마한 추석 선물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럼 벌칙은 어떻게 되냐? 바로 다음 촬영 때 이렇게 등장 혹은 이렇게 머리로 포인트를 주고 촬영을 임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울라라는 게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김새나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 그리고 음정 등등을 간단하게 자료화면으로 보시고 저희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짠! 운나의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운나는 조선 후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인데요. 주로 치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에 고정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이걸 뽑아서 이 손잡이를 잡고 들고 연주를 해요. 여기 보면은 또 꽹가루가 좋아하는 귀여운 미니 꽹가리 같은 게 10개나 있는데요. 이거는 두께에 따라 높낮이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도 운라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네, 오늘도 저희의 닉네임 한번 외쳐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강! 기립! 명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따단단! 이거! 에? 미? 에? 기립! 에? 팝! 맞습니다. 아, 미 아니었어 혹시? 마음속에 미 아니었나요? 아니, 파였어. 대박이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명분? 이거! 높? 높은? 아닙니다. 기립! 레! 아닙니다. 연근 시? 이야! 왜 이렇게 그 언저리만 들고 있냐? 눈치밥 먹고 와 죄송해요. 왜요? 아까 레 누구였죠? 저요. 아 레, 레가 왔어. 안 돼! 연근 솔 땡. 솔만 판다. 일곱. 레.
낮은 순대가 있어? 비리 왜? 리플레? 아 레플레? 아니 레.. 레샵? 아니.. 레샵? 아니 잠깐만 아 무슨 애라고 해가지고 근데? 한번 더 두개잖아요 도레미가 도레미가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두 개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 비리 왜? 한 번 다시 듣고 아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명근 라 아니에요 이거 미 알았습니다 아 나 미 하려고 했는데 내 미 아닌 것만 하면 돼 내 하고 내가 미 하려고 했는데 무슨 내 이거 미가 아니구나 이 생각에 다음 문제. 네. 아 하나도 모르네. 기립. 기립. 파. 땡. 이건 솔. 이건 솔. 이건 솔이었어. 내가 듣게. 왕도. 왕자를 지키는다. 퀴즈와 퀴즈와 오늘 지금 이 풀 발랐음. 도. 네. 알았습니다. 지금 두 문제 남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3점? 말해. 3점 숫자리씩 할까, 나도? 거기서는. 아, 2점. 나름 빵. 지영 3, 서희 2. 지금 이제 남은 문제 단 두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명근 씨가 오늘은 퀴즈왕의 왕자가 좀 불안한 상황이라 컨디션이 안 좋았었나 봐요. 네. 그 명근 씨가 저희한테 이렇게 페널티를 줬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남은 두 문제는 1.5점씩 하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볼까? 요. 기립. 시. 어? 어? 끝났네? 아 그러네 마지막 문제를 4점? 재미없다 야 갑자기 앞뒤 바뀌어버린 건 좀 그러니까 중간 싸움 하자 중간 싸움? 어 1등 정해졌으니까 언니랑 나만 하자 그냥 하나만 봐 즐기는 2점으로 해서 그럼 나 아마 이번에 2점짜리를 하고 동률이 되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명근 파 땡 일곱 라 땡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명근 미 아 땡 오 일곱 레 무슨 레? 낮은 레 딩동네 바본가 봐 무슨 나까지 갔어 자 이렇게 해서 나름님 1개 지영님 4점 4.5점 서희님 4점 그러니까 지난 콘텐츠 때 그러니까 입방경을 털었는데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지 않았나 싶네요 아, 아깝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는 바로 저 기립이 되겠습니다 박수 제가 비록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유쾌한 꼴찌의 반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왕위를 탈환한 만큼 다음 퀴즈 그 다음 퀴즈까지 또 잘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만 그냥 찰나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도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왕권을 다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만 얇고 길게 가자 근데 나름 진짜 생존율이 네, 높아요 좋아요 네, 제가 오히려 됩니다 네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울라 음정 맞추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정 맞추는 모습 나름대로 재밌게 담아보려고 했는데 재밌게 잘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엄청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 키미키미 빵